as hard as it is. Threw me a curve and twist. 이것도 빵인데. 네. 이제 세 가지잖아요. 네. 이거는 명작꽃으로 한 빵이고. 명작꽃. 명작꽃. 아, 이렇게 피어 있는 꽃. 요거는 그 떡갈나무 꽃. 요거는 이제 생강나무 뭐 다래수. 다래수는 강력한 소화제네요. 아, 다래수래요. 저희가 1년이 넘었는데 빵을 이렇게 만남의 밥상에 한 사람은 거의 제 기억이 없거든요. 그리스가 처음인 것 같아요, 선생님. 저 한식 되게 좋아하는데 빵이 나왔는데. 빵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. 예. 풍성했으면 좋겠다. 와. 무엇이? 꿈꾸는 일들이. 아. 새순이 전부 또 에너지원이거든. 기운차게 풍성해졌으면 좋겠다. 감사합니다. 카무트 티. 카무트 티. 이것도 다 만들었어요. 와.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. 네. 일단 네. 드셔보세요. 그러니까요. 네. 숭늉 같은데요? 차. 네. 여러 가지 맛이 나는, 우리가 먹어봤던 맛이 나는, 여러 가지 나는 것 같은데 독특해요. 네. 저는 연생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을 먹는 거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식으로 음식으로 몸을 고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런 음식들을 꾸준하게 먹으면 네. 소화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기관지 천식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.